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만 지역에서 관찰했었던 이 동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동물의 분류 체계와 관리 현황, 생김새와 분포 지역부터 서식지까지 이 동물의 전반적인 생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동물은 주변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로 피부가 비늘로 덮여 있는 파충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지를 가진 도마뱀과 사지가 없는 뱀을 포함한 유림목에 속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주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매끈한 비늘과 짧은 다리를 소유한 그룹으로 도마뱀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상하이 미끈 도마뱀입니다. 영명으로는 상하이 엘레강스 킹크라고 불리고요. 학명은 플레스티오돈 엘레강스입니다.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색 목록 범주를 살펴보면 최소 관심부터 주니업, 취약순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상하이 미끈 도마뱀은 최소 관심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협의 정도가 낮은 동물입니다. 상하이 미끈 도마뱀의 크기는 주둥이 끝부터 총 배설관까지 19에서 20cm 정도로 사람의 손바닥 크기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중형종에 속한 동물입니다. 등면의 바탕색은 수컷은 회갈색, 암컷과 아성체는 흑색으로 모두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무늬의 색상은 주로 황색이고 수컷은 몸통 측면에, 암컷은 몸통 전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적 이형을 가진 도마뱀으로 수컷과 달리 암컷과 아성체는 파랑색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미끈 도마뱀은 전 세계적으로 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처럼 주로 동남아시아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물입니다. 중국과 대만, 일본, 베트남 등 총 4개의 국가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미끈 도마뱀은 산림과 고산지대, 초지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 미끈 도마뱀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번식을 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동면에 들어갑니다. 암컷 한 마리는 약 7개에서 10개의 알을 산란하고 알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부화합니다. 이 상하이 미끈 도마뱀은 주로 개미와 귀뚜라미, 지렁이와 이 딱정벌레 등과 같은 무척추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상하이 미끈 도마뱀을 관찰하고 싶다면 3월부터 11월 사이에 대만과 중국 등지에 위치한 산림과 초지 주변을 주간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 상하이 미끈 도마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여유가 되실 때 이 상하이 미끈 도마뱀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 도마뱀들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